5회 우승했던 최소우 도전자의 인절미엔 닭떡닭떡 이게 또 70회 메뉴로 나왔습니다. 어? 나왔나요? 그죠.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죠. 항상 아, 예, 기대되는 예. 순간입니다. 아 예, 예, 너무 기대됩니다. 네, 아, 제가 예. 먹어볼 수 있게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하니까요. 벌써 네. 냄새가 슬슬 올라오네요, 저기. 그죠, 그죠. 벌써. 예. 빨라진 것 같아. 벌써 닭을 볶기 시작했어요. 아, 채소우 너무 빨리 볶고 있어요. 아. 콩가루네요. 콩가루를 뿌리면서 요리를 마무리합니다.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인절미의 고소함과 매운과 간장 모두 다 담은 이걸 만들게 됐어요. 와 이거지. 아 이런 젠장 정말 맛있네. 아. 맛의 어떤 조화가 너무 조화로워가지고 네. 사실 손잡을 데 없다. 굉장히 지금 뭔가 든든하게 나왔습니다. 아, 빵도 떡, 있고 빵떡이 있어요. 네, 빵떡. 자, 일단은 한번 이렇게 먹어보죠. 네, 시식을 해봅시다. 네. 네. 빵이 야 이게 살짝 매콤한 거 뭐죠 이거? 야 이거 뭐지? 이게 그때보다 조금 더 매콤이 늘은 것 같은데요? 약간 그 청양고추의 그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요 네. 이 안에 야 이거 뭐지? 어, 뭐죠? 이거? 소세지가 있는데요? 야 소세지네? 야 이거 뭐야 이거? 야 여기서 나는 이게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네. 이 청양고추 매운맛이 완전 신의 한 수야 이게 들어가니까 국물 그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크리미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먹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근데 야 이건 정말 머리 잘 쓰셨다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왜 크림 스프 할 때 있잖아요. 청양고추를 넣거든요. 마지막에 아. 마지막 청양고추 싹 넣으면은 튀긴가요? 계속 먹어요. 스프 먹고 살찐 사람 봤어요? 저예요. 그렇게 돼요, 진짜. 이 소스가 미쳤네. 떡에다가 당면에다가 지금 치즈 떡 볶기 떡도 들어있고요. 아 진짜 이게 미쳤네. 이거 무슨 뭐 아니 그 간장 소스가 없는데 간장 맛이 나네. 네.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약간 이런 거 좀 느끼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까르보나라 소스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. 이 인절미에 가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되게 동양적이야. 그죠. 고소한 맛도 훨씬 더 강해진 네, 것 같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양념으로 나눠줬었잖아요. 간장 양념, 크림 양념. 네. 이거는 이제 최성원님하고 같이 또 개발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섞여있는 이런 크림 형태로 만드셨다고 하네요. 최성원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리도 굉장히 빨리 만드는데 이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도 되게 빠르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참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최종 결승전까지 이 매서운 감각이 살아있을지 정말 감각. 기대가 됩니다. 네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. 아 이제 이게 기가 막히네. 아 이게 밥이 맛있는데요? 너무...